목청껏 소리 높여 인사를 건네보지만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쳐갈 뿐입니다. 이번에는 댄스 타임! 본격적인 시선 끌기가 시작되는데요. 무거운 몸을 움직여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노현희 씨. 관심이 생명인 인형탈 알바. 하지만 시설이 하수상하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누비길 한참. 앉질 못해. 잠시 앉아 한숨 돌릴 참인가 본데요. 감독님. 앉으시고요. 앉질 못해요. 머리라도 좀 벗겨주실 수 있나요? 인형탈 알바가 왜 극한의 알바로 손꼽히는지 알만하네요. 앉질 못해서. 아이고. 아, 이렇게 해도 앉아서 싶다. 서 있는 게 나아요. 못 앉아. 앉질 못해요. 잠깐이라도 몸을 기댈 만한 곳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기대면 괜찮은데 이렇게 일을 받은 일당은 7만 원. 허리야. 허리가. 아, 괜찮으세요? 예, 견딜만 해요. 이 정도야. 근데 앉질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기대서 쉬는 게 이게 최고의 휴식이죠. 다재다능한 연기자로 유명했던 노현희 씨. 그녀가 이토록 고된 아르바이트를 택한 까닭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일 없으면 실업자잖아요. 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라도 뭐든 해야죠. 얼굴 없는 알바를 좀 많이 해요. 얼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속 사정은 대체 무엇일까요?